Hi guys! Welcome back to my channel! 오늘은 제가 정말 간만에 잘 산 아이템들 그리고 정말 더럽게 후회하고 있는 당근템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너무 만족스럽게 잘 쓰고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또 더럽게 안 맞아서 좀 당근당근하는 그런 후회템들까지 또 물론 저의 후회템이 누군가에게는 또 개꿀템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당근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연락 많이 주시고요. 쿨거 환영이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제가 잘산템 그리고 후회템 번갈아 가면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의 잘산템 짜잔! 전기, 온열, 매트 뭐 이거는 겨울 내내 저를 살려준 구세주 같은 제품입니다. 이렇게 누르시면 총 4단계까지 열을 조절하실 수 있고요. 전자파 프리의 이게 두께가 여러분 1.5mm 밖에 안 돼요. 이게 초슬림인데 열이 정말 잘 들어옵니다. 이게 스웨이드라서 엄청 부들부들하고요. 두께가 얇아서 그런지 얇은데도 열이 잘 들어오니까 따뜻하고 엄청 가볍습니다. 제가 겨울에는 요즘도 그렇지만 매일 자기 전에 배에 이렇게 깔아놓거나 등에 깔아놓고 자고 사무실 가서 일을 하거나 촬영할 때도 이렇게 구비를 해놓고 사용을 하는 저의 애기의 꿀템. 이렇게 얇은데 너무 따뜻해. 그래서 저는 이 로즈 우드 컬러랑 이 릴렉스 블루 컬러라고 있는데 이제 그건 제가 사무실에 놓고 쓰고 이건 제가 집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버튼식이라 작동하기 엄청 쉽고요. 또 불이 들어오니까 뭐 낮이든 밤이든 그냥 자다가도 새벽에 이렇게 뚝뚝 눌러서 조절을 해주면 되니까 편하더라고요. 가격이 조금 나가기는 하는데요. 정말 깔 곳이 하나도 없는 저의 잘산템입니다. 벌써부터 소개하려니까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제가 여러분 큰맘 먹고 자켓을 샀는데요. 석쿠키 자켓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카키 컬러의 코듀로이 소재 자켓이다. 제가 간절기 자켓이 없어서 좀 큰맘을 먹고 사게 됐는데요. 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당근템이 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는 색상이 제가 생각하던 색상이 아니에요. 조금 더 톤다운된 카키색일 줄 알았는데 노란기가 많이 돌고 연두빛이 돌더라고요. 좀 생각보다 밝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아무래도 석쿠키는 스트릿샷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을 때는 좀 햇빛에 비춰진 모습, 야외에서 찍은 모습을 봤을 땐 아무래도 좀 어두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단 아니었다. 제가 지금 한번 걸쳐볼게요. 이렇게 혹시 내가 바로 이 구역의 패션 리더? 파워 숄더 좋긴 한데 이게 맞아? 여기 석쿠키 모델 두 분 계신데 두 분이랑 제가 키가 똑같아요. 근데 스몰 사이즈인데도 저한테는 일단 이게 너무 억강의 느낌이 있습니다. 스몰인데도 좀 부해 보이는 느낌이 있고 또 기본적으로 소재가 코듀로이잖아요. 그래서 두께 자체가 있다 보니까 이 두께감 때문에 더 어깨가 넓어 보이고 목도 엄청 짧아 보이는 뭐 형님 해야 될 것 같아. 오셨습니까? 형님? 누르면 좀 들어가긴 하는데 또 그러면 또 뭐가 좀 그래 보이고 이거를 빼면 너무 헐렁헐렁해 보일 것 같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렇게 말해도 석쿠키 옷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영상에서 입고 나온 옷들도 특히 여름 옷들은 좀 석쿠키 옷 많이 입고 나오고 제가 직접 다 내 돈 내 산 해서 사가지고 입는 옷이에요. 그래서 뭐 이 옷 실패했다고 해서 뭐 앞으로 석쿠키 안 쓸 거야 뭐 이런 건 아닌데 뭐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좀 저는 좀 억울한 게 이게 소개된 컷들을 보면요 정면에서 찍었거나 어깨의 느낌을 제대로 보여주는 컷이 거의 없어요. 다 조금 옆에서 찍었거나 아니면은 어깨가 다 한쪽이 잘려 있어요. 한 장이 그나마 있는데 그마저도 얼굴을 가린 상태로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이 상대적인 비율을 가늠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소개 컷도 참고하기에는 저에게는 좀 아쉬운 점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안타깝지만 제가 이제 당근에 내놓을까 생각하는 중입니다. 다음 제가 잘 산 템은요. 또 사실 여러분께 제가 다리 마사지 영상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이 제품을 발견하고 나서 제 스스로를 매우 쳤습니다. 다 헛수고였다. 인생 헛살았다. 그 정도로 진짜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바로 다리 롤러 마사지인데요. 정말 농담이 아니라 미쳤습니다. 이것의 가성비? 엄청납니다. 저는 쿠팡에서 하르라는 브랜드 제품을 구매를 했고요. 저희 부모님은 다이소에서 이제 비슷한 디자인을 구매를 해서 사용하고 계세요. 근데 제가 본가에 갔을 때 좀 비교를 해봤는데 살짝 내구도는 떨어지지만 디자인 거의 똑같고요. 그리고 뭐 효과는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뭐 내구도보다는 가성비가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이소에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다이소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3,000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제품은요 딱히 설명할 게 없어요. 그냥 다리 안에 넣고 이 무자비하게 그냥 밀어주시면 됩니다. 그냥 림피트 하듯이 그냥 겁나 미세요. 무지성으로 미시면 화성 여행 갔다가 도지 코인 찍고 돌아오실 수 있습니다. 진짜 그 정도로 이것의 가성비는 뭐 괄사 뭐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밀어주기만 하면 되고요. 엄청 시원하고 붓기가 개잘 빠집니다. 종아리랑 허벅지까지 삽 가능이고요. 심지어 팔뚝까지 가능해요. 저는 주로 종아리랑 허벅지를 많이 밀어주는 편이고요. 특히 컴퓨터 오래 하고 나서 해주면 붓기가 진짜 개잘 빠져요. 보면 손잡이 디자인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잡고 왔다 갔다 할 때 힘을 크게 들이지 않아도 되고요. 별로 강도가 안 세 보이는데 엄청 시원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처음엔 좀 아플 수 있어요. 이건 너무 잘 쓰고 있어서 제가 지인들에게 막 추천하고 다니는 제품인데요. 다이소에서 사시면 3,000원입니다. 3,000원의 행복 느껴보세요. 다음 저의 후회템은요. 진짜 많이 사랑받는 제품인데 저만 안 맞는 것 같아서 너무나 슬픈 눅스 플로럴 오일입니다. 이거는 제가 겨울에 오일을 즐겨 쓰는 편이라 또 이게 국내에서 인기가 많길래 올영에서 제가 구매를 했는데요. 뚜껑을 딱 열고 분사를 했는데 확 다가오는 두통의 향기. 향이 되게 좋다는 후기가 많았었는데 제가 이번에 진정한 사바사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저는 이거 냄새 맡자마자 정말 이병헌처럼 아! 막 이랬습니다. 향기가 우선 너무 안 맞고 저는 뭐 헤어나 얼굴, 바디 이런 데 사용을 하려고 샀는데 생각보다 저한테는 사용감이 너무 좀 뻑뻑했어요. 제가 주로 쓰는 오일이 뭐 식물나라나 마녀공장이나 조금 묽고 에센스 타입의 오일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좀 묵직하고 미끈거린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대신 보습감은 조금 더 진하다라는 느낌은 받았지만 네 어쨌든 좀 슬펐습니다. 많이 슬펐어요. 사실 통도 예쁘고 향도 잘 맞았으면 정말 잘 썼을 텐데 눅스 오일이 또 비싸잖아요 여러분. 다른 향을 도전을 해볼까 하다가 이게 제형 자체가 저한테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포기를 했습니다. 저의 이제 처박템이 된 눅스 오일. 눅스야! 다음 저의 잘산템은요. 와 이거 너무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저의 인생 혀클리너. 짜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여러분? 이번에 루치펠로에서 신상 혀클리너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일단 디자인도 너무 귀엽고 정말 미쳤습니다. 너무 쓰기 좋아요. 제가 올리브영에서 보고 사서 써본 다음에 써보자마자 홀리몰리 과카몰리. 보통 돌기형들이 많이 나와있는데 돌기형은 뭐 제가 써봐도 효과를 느껴본 적이 거의 없었고 그리고 스테인리스 같은 건 뭐 내구도도 그렇지만 살짝 쇠냄새 같은 게 나서 쓰기가 좀 꺼려지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디자인도 그렇고 100회 제거 끝내줍니다. 단지 예뻐 보이기 위한 디자인이 아니라 양면형인데 두 면이 자극이 달라요. 한쪽은 단단한 PP 재질이고 한쪽은 부드럽고 탄력이 있는 TPR 재질인데 저한테 맞는 자극으로 선택해서 사용할 수가 있더라고요. 또 스크래퍼가 5도 정도 기울어져 있어서 세게 긁거나 하지 않아도 혀 안쪽까지 확실하게 노폐물을 제거해줍니다. 그리고 브러시나 돌기형은 사용하고 나서 꼼꼼하게 세척해주지 않으면 안에 끼거든요. 이거는 그냥 휘리릭 물에 씻어주면 뭐 이렇게 남는 것도 없고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세척이 편리합니다. 이게 소재도 오래가는 재질이고 디자인도 예쁘고 양치한 후에 그냥 쓱쓱 밀어주기만 하면 입냄새도 싹 입안에 남는 느낌이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뭔가 양치의 완성이랄까? 그래서 자기 전에 기분이 너무 좋아집니다. 여러분 세일할 때는 5,000원대도 구매 가능합니다. 제가 세일할 때 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5,000원의 행복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뾰로로. 저의 마지막 후회템은요. 안타깝지만 컬러 립밤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하킷 베어 듀이 립밤. 솔직히 저는 이 제품이 뭐 안 좋다, 별로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컬러 립밤을 되게 좋아하고 많이 써본 사람으로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제품이에요. 우선 첫 번째로 컬러. 색상들이 전체적으로 어둡고요. 붉거나 핑크기가 많이 돕니다. 이게 네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컬러, 어떤 밸런스로 어떤 컨셉을 유지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저한테는 네 가지 컬러가 다 좀 애매하게 붉은데 어둡게 느껴져요. 한마디로 입술에 올렸을 때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다. 그래서 저처럼 내돈내산으로 네 가지 색상을 다 구매한 사람에게는 이게 굳이 네 가지를 다 구매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팔에 발색한 것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상세 페이지 발색에 비해서 훨씬 어둡습니다.
실제로 입술에 발색을 하면 더 어둡고 좀 붉게 느껴져요. 그래서 하나만 샀어도 될 것 같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사용감이에요. 이 제품은 참고로 좀 보송보송하게 발리는 제품인데요. 맑은 이슬광이다 라고 설명에는 적혀 있지만 생각보다 꾸덕하게 발리고 그렇게 광이 많이 나진 않아요. 아주 매끈한 발림성의 립밤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발랐을 때 생각보다 조금 텁텁함? 입술에 살짝 콩가루 묻은 느낌? 사실 제품 케이스도 그렇고 제품의 기획 자체만 보면 뭐 가벼운 사용감, 뭐 노파드에도 잘 어울리는 내추럴한 컬러 뭐 요 정도로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실제 제품이 기획을 좀 절반 정도밖에 따라가고 있지 못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나름 좀 기대를 하고 샀던 제품인데 저의 생각과는 좀 많이 다른 제품이라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제품이에요. 짜잔! 이렇게 해서 근래 제가 아주 잘산템 그리고 저와는 맞지 않아서 네, 당근 당근이 될 후회템을 알아봤는데요. 사실 여러분이 제 리뷰 솔직해서 좋다라고 해주시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제가 그나마 되게 좋게 표현해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 심지어 협찬 받는 제품들도 담당자님들이 이거 괜찮죠? 이러면은 글쎄요. 아니요. 제가 웃는 눈의 광인입니다. 물론 사봐사니까 저한테는 별로 안 맞았지만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올해 또 새로운 컨텐츠, 또 찍먹 리뷰, 신상템들만 팩폭 리뷰하는 찍먹 리뷰 준비 중이니까요. 많이 기다려주시고요. 또 보고 싶은 리뷰가 있다면 댓글에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